연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 들고 왔는데 약간 OOTD 브이로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짤막한 겟레디랑 같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스토리로 급공지했던 아비브 선크림 마켓 오늘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이게 사실 진짜 갑자기 진행된 거긴 한데요.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길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비브 제품 4월달에 광고템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두 달 지났고 이제 덥다. 가만히 있어도 좀 땀이 나는 것 같다 싶은 여름이거든요. 완연한 여름.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이랑 정말 붙어 지내야 될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잘 쓰던 선크림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약간 화잘먹템, 물먹광 치트키 템이라서 제가 이후로는 썬 제품 광고도 안 받고 있었고 사실 이것도 마켓에 한번 거절했던 건데 매니저님들이 제가 진짜 좋아할 것 같다고 한번만 써보자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근데 선크림 여러분, 저는 솔직히 선크림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자마자 와 이거 너무 좋다 라는 그런 반응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아비브 제품을 더 좋아하는 게 눈시림이 정말 없거든요. 제가 일부러 막 세수하듯이 발라보기도 하고 눈가 막 이렇게 넣으면서 발라보기도 했는데 눈에다가 억지로 막 넣지 않은 이상 정말 순하고 눈시림이 없어서 훨씬 더 손이 좀 자주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진짜 미친 게 여러분 진짜 그냥 수분크림? 그냥 세럼 마냥 이렇게 싹 흡수가 돼요. 보이나요? 이 가벼움이 혹시? 이 영상으로 전달될지 모르겠네. 정말 두 번, 세 번씩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도 금방 흡수가 되고 정말 라이트한 사용감입니다. 이게 선크림이라기보다는 저는 진짜 선세럼, 선로션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도 선크림 4번, 5번 레이어드 해서 바른 건데 화장 밀림 전혀 없다. 백탁 진짜 절대 없다. 그리고 화장이 잘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난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분초, 수분초가 뭐다? 돌에서 자라난 수분을 진짜 10중 히알루론산에 가득 먹고 있는 정말 수분 가득한 그런 풀에서 나온 수분초 선크림이기 때문에 화장 밀릴, 화장 뜰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되고 특히나 우리 건성분들은 이 선크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는 여름에는 진짜 선크림 꼭 쓰는 편인데 선크림 쓰다 보면은 2차 세안 해가지고 이런 거 좀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친구요 1차 세안만 가능한 그런 이지 워셔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세이프 리프라고 해서 산호초한테도 정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한 진짜 친환경 제품입니다. 정말 순딩순딩 선크림이에요 여러분. 그 선크림 특유의 답답함, 두께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진짜 가볍게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 마켓에는 이 크림뿐만 아니라 스틱도 집어 넣었는데 여러분 여름 되면 우리 몸에도 발라야 돼요. 몸에도 기미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선크림 막 바르면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귀찮고 답답한 느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스틱 그냥 슥슥슥슥 문지르면 진짜 편해서 이건 제가 일부러 스틱 구성이랑 넣었는데 물량보다 싼 구성입니다. 선스틱을 정말 물량에 있는 거 웬만하면 다 써봤는데 이게 진짜 정말 가볍고 순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빠들 써보라고 하면 딱 아시거든요. 아빠들 알죠? 답답한 거, 막 끈적이는 거, 그 느끼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아빠도 이거 선스틱 좋다고 있으면 더 갖다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여러 번 덧발라도 그냥 갖고 다니면서 덧발라도 밀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두께감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가끔 선스틱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뭐 하얗게 밀려나올 때 있거든요. 그 되게 퍽퍽한 발림성. 얘 지금 보면 이렇게 C자형 굴곡에다가 약간 이런 지금 투명한 이런 느낌 보이죠 여러분? 진짜 가벼워요. 얘가 이렇게 커브가 돼 있다 보니까 굴곡진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바를 수 있습니다. 여름 되면 해 쨍쨍하고 우리 자외선도 차단해야 되는데 그때 진짜 부담 없이 갖고 다니면서 계속 덧발라도 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느낌? 이 생김새처럼 촉촉하고 투명하게 발린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친구고요.
갑자기 진행을 한 이유가요. 원래 마켓을 이제 7월 이후로 제안을 주셨는데 솔직히 7월이면 이미 너무나 여름이고 다들 선제품 있을 거라고 제가 빨리 하는 거 아니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올영 세일 있었잖아요. 그때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신 거 브랜드에서 진짜 무리해서 우리 우연이들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 써보라고 이렇게 구성도 빠방하게 가져왔는데 여러분 당연히 무료 배송이고 그냥 이거 두 개 같이 써도 20,000원대 이 옵션 말고 여름에는 선크림 워낙에 듬뿍 쓰기 때문에 두 개 정도 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이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끌고 왔거든요. 지금 개별 단가만 봐도 미쳤어요. 옵션별로 개별 단가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한 50% 할인이 들어간다. 대박이다 여러분 진짜로. 급하게 좀 무리시켜가지고 진행을 한 그런 마켓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만큼 여러분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선제품 요거 한번 꼭 정착하셔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잘 되면 2차 3차까지 꼭 해보고 싶거든요. 마켓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더보기란에 같이 기재를 해둘 테니까 꼭 확인해보시고 그럼 이제 바로 브이로그 OOTD 같이 보러 갈게요. 하이, 오늘은 제가 회사를 가요. 지금 제가 4일 내내 외출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어메이징한 외출 빈도수예요. 제가 워낙에 집중이다 보니까 옛날에 공강도 수공강을 둘 정도로 연속으로 나가는 걸 진짜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오늘만 갔다 오면 내일부터는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선크림 바를게요. 이거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발라도 눈 하나도 안 시려요. 근데 귀신같이 찰떡같이 지금 스며든 거 보이시죠? 제가 이 선크림 좋아하는 게 그냥 이렇게 또 진짜 이렇게 바르거든요. 선크림 혼자 바를 때는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는 뭔가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진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발라요. 눈에도 이렇게 해도 눈 하나도 안 시리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덧발라도 바로 이렇게 흡수돼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은 원테이크로 갈 거거든요. 편집 안 하고 바를 때는 그럼 도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흡수가 금방 슉슉 돼요. 이러니까 어떻게 안 좋아해. 제가 베트남 가서도 진짜 딱 이렇게 바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스틱은 이렇게 그냥 계속 발라도 뭉치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는 거 보이죠? 이렇게 목 부분도 이렇게 스틱 사용해서 쓰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염색을 했잖아요. 좀 레드끼로.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전에 약간 레드 염색 잘못해가지고 살짝 망해서 너무 빨갛게만 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염색하고 진짜 3-4일 만에 머리색을 덮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머리색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아 진짜 첫날에 샴푸할 때도 샴푸 안 하고 무조건 트리트먼트로 감아야지 계속 이 생각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샴푸를 머리를 감았어요. 그래갖고 감다가 약간 바로 이랬는데 이미 뭐 빨간 거품이 있어서 색이 막 금세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제가 이 나이 먹음을 제일 많이 느낀 데가 이 새치거든요. 제가 새치가 진짜 심해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잘못 뽑았더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이제 우연히도 만나야 되니까 염색하는 김에 갑자기 레드에 팍 꽂혀서 레드로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인사도 해주시고 갔거든요. 머리 색깔 예쁘다고 해줘서 좀 뿌듯해요. 근데 우리 우연이들은 오면은 말 거의 잘 안 걸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한 느낌? 이렇게 뭐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분들 밖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멀리서 와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연이들도 좀 저랑 많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메이크업은 이렇게 되게 가볍게 했어요. 이제 너무 여름이에요. 진짜 준비 조금 했는데 더워 죽겠어. 오늘은 반팔 입고 나가볼까 하거든요. 지난번에 샀던 메이비웨빈 이거 한번 단정하게 입고 머리 묶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OOTD는 이렇게입니다. 이거 뷰티에는 제가 3년 전인가 샀던 건데 지금은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치마는 이거 입었어요. 되게 무거운데
되게 흩날리는 게 좀 예쁜 치마거든요. 이너는 툰다 베이지 그대로 입었고 이렇게 꽃가루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깔끔한데? 배치하고 있어오니 고객님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내일 우연히들 만나야 돼서 머리 염색하고 좀 자르려고 왔어요. 요거 메이비 베이비 원피스? 가넷이라고 하지? 그대로 입고나 했지? 가볼까? 미용실은 우정 언니가 잘 다닌다는 데를 손민 사러 왔습니다. 아니요, 뭐 이렇게 빠지는 정도는 네. 톤 다운 했던 건데 네, 그 이 정도로 네, 나와요.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약간 염색약 올리자마자 탄수제 이렇게 빨갰나? 찍으신 나중에 얼굴이 벌써 환해진 느낌이에요. 이 약 바를 때 네. 얼굴 환해지시는 분들은 하고 나와서 만족 100%를 좋아요. 원하는 대로 됐는데 눈썹이 너무 브라운이라 이제 눈썹 탈색도 하고 그거 사야 돼. 브라우카 살아야 돼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OOTD를 못 찍은 이슈. 원피스 입고 이렇게 조끼 입었거든요. 택시가 와서 타볼게요. 왜 치고
오늘의 OOTD는 이렇게입니다. 제가 오늘은 회사 미팅을 가요, 여러분. 지금 4일 연속 나가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여튼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던 베이비 베이비 블라우스랑 솔트앤초콜릿 청바지 입고 나갑니다. 오늘은 브랜드 미팅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어봤어요. 그러면 갈게요. 뭔가 제가 좀 기대했던 거는 좀 크리미해지는 방향을 살짝 기대했었는데 너무 오일리해졌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